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오늘의 주식시황 1월 30일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자, 외국인 기관 양대시장에서 다 매도 제법 나왔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해서 외국인들 마이너스 1200억 가량 매도 나왔고요. 기관도 마이너스 1400억.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 마이너스 400억, 기관이 마이너스 2500억. 그리고 그동안 선물을 사주던 외국인이 오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700 계약 정도 나왔는데요. 자, 콜옵션은 환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초반에 약세를 시작해서 좀 반등 시도 나왔다가 훅 밀려버렸죠. 자, 양대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에서 보면 기관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갑자기 틀어버렸고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좀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오늘 지속적으로 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앞전 방송에서 2400에서 2520가량 올랐으니 120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근 계산하게 되면 2620 라인 정도까지 목표치, 단기 목표치 설정할 수 있다 했는데 2607 정도를 찍고 지금 좀 밀렸습니다. 목표치 인근 가서 좀 밀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아까 스팟 방송에서는 차익 실현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차익 실현 이후에 순환매 형식으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자, 그 종목이 GS건설을 33,000원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를 156,000원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현대차가 좀 상승하다가 장이 밀려버리니까 저는 장을 좀 턴하는 걸 보고 매수를 들어갔으나 밀려버리는데도 그래도 뭐 견조하죠. 자, 그 와중에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중에 KT를 먼저 물어봤거든요. KT 어떻느냐. 그래서 아직 멀었다. 자,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돌리지 못했으니까 별로. 1초 만에 제가 별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통신주는 LG U+ 같은 게 좀 더 좋다. 그러나 LG U+ 살까요? 할 때 아니, 양봉 쓰고 있는 현대차 매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대차 지금 매수 중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밝혀드리지만 저는 추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인이니까 제가 그게 대해서 응답을 해 줬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은 순환매 실전 적용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주식 기초 강의 77회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좀 차익 실현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시장이 흔들리는데, 자, IT 대장주들 최근 2-3일 동안 좀 올랐던 종목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2.7%, SK하이닉스 2.9%. 자, 그러나 현대차가 오늘 좀 견조한 모습을 보고 저는 순환매를 예상하고 현대차로 이제 종목을 바꿔 탄 건데요. 자, 조선주도 제가 세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세 종목 중에서 현대미포가 가장 강하다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직까지 추세 못 돌려냈는데 현대미포는 추세 돌려내고 난 이후에 전고점까지 지금 반등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차익 실현해야 된다 했던 부분들 차익 실현하고 나니 다시 좀 밀렸고요. 차익 실현 잘 한 것이겠죠. 물론 내일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이 좀 흔들린다 봤을 때 그동안 그래도 좀 상승폭이 있었지 않습니까? 29,000원에 매수했으니까 1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면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 외 종목들은 오늘 제법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도 일부 종목 제외하고 시총 상위 종목들 다 좀 조정 받았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큰 음봉으로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0.6%이긴 하나 외국인이 역시 안 사주니 더군다나 그동안 쭉 사주던 기관하고 같이 매도를 하니까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밀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라인이 2550 라인이 돌파됐던 전고점 라인이니까 내일이라도 조금 하락이 있을 수 있으나 양봉 시현되면 다시 또 조정 마무리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내일 봐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까 장중 스팟에 차익 실현 못 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하라는 전략도 유효했죠. 자, 그러면 순환매 실전 적용에 대해서는 주식 기초 강의 77회에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